운명의 재회 손흥민 백태클 이후 안드레 고메스의 복귀골이 토트넘을 향한 선수 생활의 고통을 치유하다 별표. 토트넘과 에버턴의 치열한 대결에서 손흥민과 안드레 고메스가 재회하며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24일 한국 시간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토트넘은 에버턴을 2-1로 이기며 36점을 얻어 4위에 올랐다. 전반 9분에는 브랜던 존슨의 패스로 결승골을 기록한 히샬리송이 선제골을 터뜨려 팀을 이끌었다. 이어 9분 뒤 손흥민이 추가골을 넣어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히샬리송은 일주일 만에 골을 추가하며 리그 5호 골을 기록했다. 에버턴은 전반 24분에 안드레 고메스를 투입하면서 추격골을 기록했으나 토트넘의 저항에 뒤졌다. 안드레 고메스는 2019년 11월 4일에 손흥민과의 백태클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선수로서 이번 경기에서 37분에 터뜨린 복귀골은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극복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흥민과의 백태클로 인해 무려 5개월의 치료가 필요했던 고메스는 이번에는 2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와 팀의 복귀골을 선사했다. 이번 경기는 고메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손흥민과의 백태클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복귀전이 마침내 손흥민을 상대로 이뤄진 것인데 이를 통해 지난 4년 동안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의 백태클이 고메스의 선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손흥민은 백태클 이후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특별한 심리치료를 받았고 고메스 또한 예전의 폼을 되찾지 못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두 선수의 운명적인 재회는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고메스의 복귀골은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두 선수의 활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